이번에도 적자네. 에? 엄마,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세요? 아이, 그게 이번 생활비도 모자랄 것 같아서 말이지. 엄마도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오, 엄마가 일을 한다면 제 장난감도 더 많이 살 수 있겠군요. 넌 그게 문제니? 엄마까지 에? 일하면 널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얘기야. 어? 여기다 이렇게. 어? 응? 이게 어?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 아? 이게? 아? 이거 도둑 아니야?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다고 쳐들어왔는데 이것들은 그냥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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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잉대리씨, 이게 지금 보고 살아오고 가져온 겐가? 사장님, 그게요. 가져와. 여기 있습니다. 주지마. 이딴 걸 지금 보고 살아오고 싸운 거냐고 묻고 있는 거잖습니까? 아,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은 무슨 최선? 최선을 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어, 저런 보고서를 올리면 내가 회장님한테 어떻게 보이겠냐? 어? 아이, 사장님,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말했던 승진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네. 그건. 아이, 뭔 그거는 무슨? 그런 보고서로 승진을 바라는 것도 이상한 거야! 얼른 가보게. 일 다 그만둬버릴까?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 다녀왔어요, 여보. 그래. 나에겐 가족이 있으니까 힘을 내보낼 거야. 어, 다녀왔어. 아빠, 저 로벅스 질러주세요. 저번에 내가 가졌잖니. 아이, 그건 500 로벅스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로 아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냐고요. 아, 진짜 아빠, 별로 강해질 수가 없잖아. 나는 세훈. 요즘 정말 이쁜 공주님 드레스도 많다는데.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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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제 눈을 보면 어때요? 너네 로봇의 실돈이나 드레스 살돈이 땅 파서 돈이 나오는 줄 아니? 아빠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회사에서 맨날 힘들게 일해가지고 와서 처음에 듣는 말이 돈! 로봇을 질러줘! 드레스 사줘! 죄송해요. 아빠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진 알아? 너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빠. 아빠가 많이 힘드셨나 봐. 그러게. 생각하자. 생각 머리를 돌려봐. 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글쎄, 우린 어려서 아르바이트도 못할 걸. 그럼 미친 척하고 땅을 파보는 걸? 에? 땅을 판다고? 어른들은 땅 파도 1원도 안 나온다지만 에, 혹시 모르잖아. 아니, 땅에 보물이나 석유가 묻혀 있을지. 와, 오빠는 진짜 멍청하다. 에, 보물이나 석유가 그렇게 쉽게 나온 줄 알아? 아이, 그거 모르는 거지. 말대꾸가 심해. 아이, 같이 가. 왔어. 진짜 파고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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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던 걸까?
나는 패배자야. 왜 그래? 나오세요. 클리어스. 땅을 팠더니 돈이 나왔다고? 응, 응, 응. 네? 거짓말 치고 있네? 아니야! 아빠 안 파본다? 네? 돈이! 어머! 돈이? 돈이 끝이 없어요? 돈이 끝이 없다니까요? 어머!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부자야! 여보 이거면 저희! 내가 리아야! 아빠가 아까 땅 파면 돈 1원에 안 나온다는 거 취소할게! 네 말이 맞았다! 땅 파면 돈 나와! 우리 이제 부자야, 여보! 부자! 부자요! 부자! 부자야! 부자! 아, 아니, 저기 뭐야? 엄청 비싼 TV에다가 돈다발이잖아? 아니, 엄청 비싼 건데 저걸 어떻게 리아가 샀지? 맨날 리안의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와가지고 리안의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저렇게 돈이 많아졌다고? 뭐 숨은 비트코인이라도 찾은 건가? 우리 집도 이제 돈이 굉장히 많아져서 말이에요. 아무래 그건 내 덕분인 줄 알아?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비슷해. 내가 몸으로 찾았거든. 이 며칠에 컴퓨터도 슈퍼컴퓨터다 이 말이야. 우와 리아야, 나 너네 집 놀러가도 될까? 나도 초초초초초 컴퓨터 써보고 싶은데. 그럼 당연하지. 아이 늑대가 쓰고 싶다는데 왜 안 되겠어? 초초초초초 슈퍼컴퓨터를. 저기 손님, 여기 매장은 물건 자체가 좀 비싼 편이라 다른 곳을 좀 둘러보시는 게. 어머, 지금 날 무시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손님이 입고 오신 옷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봤을 때 형편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구매를 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그 상품을 좀 추천드리려고 연매장으로 좀 가심이. 하! 어머. 아 저기요. 예? 여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이 매장에 있는 거 모두 일시불 일시불로 할게요. 어머. 아 그리고 여기 담당자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머. 그렇게 사람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습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내 모습이 후줄근하다고 어머. 돈이 없을 줄 알았나요? 어머머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스탑! 본인의 말엔 본인이 책임지는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봐. 네? 이런 꿀어. 잘했어. 이건 선물이야. 한 번 더 꿀을게요. 좋았어. 오늘도 아가씨께서 황금종을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무대로. 다이소 고드렛. 아가씨가 잠에 들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오늘도 골든벨을 올려주다니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앵들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일 처리를 제깍제깍 못하면 지각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맨날 잔소리 독사 같은 주둥아리. 이거나 받아라 사직서. 뭐라고? 사직서?
나 이제 이런 그지 같은 회사 안 다녀도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돈 많으니까 그만둘게.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 사람아? 유도리가 없이 무슨 이렇게 유도리가 유도리 무슨 무슨 유도리? 난 그만둘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 꼴뚜기 같이 생긴 게. 어? 꼴뚜기? 이 잉대리 거기 안 서! 거기 안 서! 캬, 이게 바로 부자의 삶인가? 정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어, 게임 게임 인생은 짧지만 게임은 많아. 오빠들 나한테 치유를 해줬어. 아, 그나저나 여보, 우리 이 집도 좁은데 이제 슬슬 이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 그러기엔 이 집 대출이... 대출은 바로 그냥 갚아버리면 되죠. 우리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아하! 그러네? 우리 그러면은 시그니엘 어때? 시그니엘 갈까? 어허,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시간에 누구지? 아, 누구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정원 소속 김무혁입니다. 예, 국정원 분이 어쩐 일로... 아, 이번에 저희가 검거한 은행 도둑이 이 집 뒷마당에 돈을 묻는 걸 확인했기에 수사를 하러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잠깐만요. 뒷마당에 돈? 돈? 여보, 누구시래? 그리고 무슨 소리야? 아... 어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얘네들아, 잡힌 거 시간 문제야. 그러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일단 빨리 숨기고, 어차피 우리 길어봤자 10년 정도일 테니까 딱 10년만 살고 나오면 천억이 우리 거라고. 찍찍. 나는 감옥 가기 싫은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천억이 눈앞에 있다고. 찍찍. 그런가? 역시 천억이 최고긴 해. 이거 도둑 아니야?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다고 쳐들어왔는데 이것들이 그냥.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모두 수거해 가야만 합니다. 그럴 수가. 안 돼. 근데 저희가 이미 3분의 1 정도는 다 썼는데 이건 어떡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몸으로 갚으시면 되거든요. 뭔? 안 돼. 민두배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